우리나라 대표 금수강산에 위치한 금수암. 마음을 살찌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사찰 음식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예부터 내려온 전래 음식이라는 사찰 음식과 인간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자연을 오롯이 품은 약초는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먹는 음식이 몸과 마음을 만든다는 대한 스님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사찰 음식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좋은 식재료를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잖아요. 일단 제가 잘 먹을 수 있어요. 약초의 고장 산청의 혜택이 빛을 발하는 시간. 스님은 약초라는 말로 경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철의 기운을 가득 담은 식재료는 모두 약초입니다. 봄에는 눈을 밝히는 부지깽이 줄기를, 여름에는 시원한 웃을, 가을에는 찬바람을 막는 뿌리채소와 열매를, 겨울에는 은둔의 시간을 보내는 견과류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겁재라는 게 필요해요. 생으로 그냥 무조건 끓인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중구포라 그래요. 9번 찌거나 덮어가지고 겁재를 한 다음에 국물 내기에 쓰기도 하고 뭐 분말로 내서 쓰기도 하고. 지천이 다 약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추도 100가지 나무를 이긴다고 해서 배추라고 하잖아요. 추월할 추자를 써서. 근데 우리가 배추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너무 흔하니까. 저희는 약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기운을 돋을 때 쓰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식용 그 채소들 이런 것들이 약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약용 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약초가 익숙한 고장, 약초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산청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개의 약초 매장이 상주해 덕산 약초시장이라 불리는 덕산 전통시장. 우리 어릴 때 있었으니까 거의 한 70년도 넘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그치, 사고 5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초시장은 계속 상설, 계속 열고 나머지 이제 할머니들이 5일마다 이제 집에서 약초 같은 걸 캐야 왔다가 장날에 가지고 노는 거지. 1958년생, 연륜부터 풍경까지 연우장과 비슷한데요.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해 일반 채소만큼 흔하게 보이는 약초들이 연우장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산시장에 가게를 낸 지가 한 5년 정도. 자연산 버섯 종류하고 벌꿀, 제가 또 양봉을 합니다. 지금 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한기는 저희도 많이 하는데 산삼이라든지 장래산이 참 좋아요. 점포 6개의 약초시장 이름은 과한 것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한 점포마다 취급하는 약초는 어마어마합니다. 지리산 둥글레, 올세보, 독고마리, 장이자, 습장포 여러 가지 여주도 있고 자연산도 있고 재배도 있고. 그 영지버섯, 그 다음에 상황버섯, 이게 이제 지리산 쪽이 상당히 약효가 좋다고 하고,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겨울에 따가 말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설명부터 자부심까지 대단합니다. 약초 사러 먼 길 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겠죠. 사실 상인들 모두 판매자이자 생산자입니다. 예, 농사 지어요. 여 들어온 지가 한 15년 됐어요. 구기자야 많이 합니다. 구기자하고 하수, 백하수 많이 해요. 야생에서 나오는 산삼, 야생삼이라든지 상황버섯, 봉상황, 개해상황, 또 말꽃버섯도 하고, 또 도라지, 그런 귀한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초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질은 엄청 좋아요. 좋은 대신에 조금 비싸요. 지리산의 약초들이 집결하는 곳. 이곳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약초는 어떤 걸까요? 제일 좋은 뭐냐면 산삼이. 오랜 시간 변함없이 늘 반겨주는 곳. 문득 전통시장도 약초도 이곳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지리산 것만 일단 고집을 많이 합니다. 보통 청고지 이상 되는 데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깊은 데에서 다약초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산,
자연산 그런 걸 막 채취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겁니다. 지리산 구석구석에서 나고 자란 약초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이 작은 공간이지만은 종류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건 돌단풍, 할미꽃, 잔대 한 20가지 정도 가까이 되겠네. 이렇게 다 혼식이 돼 있다면 여러 가지로. 얼핏 보면 풀밭 같은데 90% 정도는 약초고 한 10% 정도는 잡초다. 대충 보고도 술술 약초 이름을 읊는 김승주 씨. 그가 키우는 약초는 무려 200여 종이 넘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키우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뭐 한 27년, 30년 가까이 산중군지에 공직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제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경남 약초 연구회 그것도 참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경남 약초 연구회장을 또 했고 천식이 어마어마히 심했거든요. 뭐 산에 가면 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도 뭐 두통이 이제 천식은 병원은 진통제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 그럼 약초를 한번 해보자. 약초에 대해서 공부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점점 사라지는 토종 약초를 보존하고 연구하며 1년 365일 약초에 몰두한 그 약초를 약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한약재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일반 농작물에 비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고 또 다른 데 하지 않는 산책무에서 독창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산초를 몰리지 않겠습니까? 11개의 면을 특성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면은 생산 쪽에 환경을 맞춰서 또 어떤 쪽에 가공 쪽에 어떤 쪽에 치료하는 쪽에 침이나 땜이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직접 그 다 참석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만 가지 병에 통하는 그 만병초 아주 고산 식물인데 여기도 잘 자란단 말이죠. 산수국 옛날부터 이 산수국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거든요. 감로차 차 중에 가장 좋은 차 감로차 원래는 이 수국과 만든 차다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흡사 정글 같은데 모두 약초라니.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있겠죠? 제일 첫째 목적은 이렇게 혼식을 한 이유는 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식물하고 서로 상호 경쟁하고 또 식물과는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되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 도움을 주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약초를 키우고 있지만 그가 유독 애정을 가진 약초가 있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매년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안에 거의 다 39엽초입니다. 이건 치기도 나 있네. 곳곳이 약초니 조심조심. 대 하나에 가지가 세 개 나왔다. 그래서 삼지. 또 한 개의 가지에 잎이 세 개씩 총 9 잎이다. 이름을 삼지 구엽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약초를 가꾸어 먹다 보니 식탁에 올리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음식으로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절로 생겼습니다. 음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고 가공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먹는 뭐 반찬거리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뭐 차도 있고 있거든요. 재배한 사람도 돈 되고 효과도 지금 한약재의 효과보다 몇 배로 효과가 돼 있다. 약초 농사에서 미래를 보는 그의 꿈도 끝없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산에 오면은 지리산 약초 천종을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죠. 바위 틈, 굳은 땅에서도 기어코 뿌리를 내려준 약초처럼 20년 넘게 키워온 그의 꿈이 여기저기 피어납니다. 산청에서 약초로 희망을 키우는 곳 또 있습니다. 정광들로 불리는 약초 재배 특구단지. 이곳의 여름은
잎꽃으로 더 환해지는데요. 봄에는 나물로 먹고 염료로도 쓰이며 약도 되는 말 그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로운 꽃, 홍화입니다. 산청 지역에서 나는 홍화는 가시가 박혀있는 토종 홍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잎과 그 꽃 밑에 꽃받침에 보면 가시가 나 있거든요. 토종 가시 홍화라고 분류입니다. 저희 산청지역자활센터는 2013년부터 약초 재배를 하는 사업단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약 한 3,000평 정도의 규모의 저희들이 홍화를 해마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홍화부터 작약, 감국 등 꽃이 예쁜 약초로 가득한 전광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체험도 합니다. 홍화 재배는 7년째인데요. 노란 홍화꽃이 빨갛게 익으면 꽃잎 끝을 잡고 가위로 잘라 수확합니다. 홍화차도 하고 예. 네. 염색도 하고 예. 천년 염색도. 동의보감에서 말하길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고 하는 홍화. 만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는데요. 네, 홍화꽃은 수확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그나마 또 수확시기도 더 짧아져서 보통 일주일 동안밖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직원이 다 총동원이 되어서 공동작업으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 수확 후 여름이 깊어지면 수확할 게 또 있습니다. 씨는 7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씨가 연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만 따는데요. 모든 직원이 반나절 따야 이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붉은 홍자를 쓰는 이름답게 하늘거리는 빨간 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꽃. 홍화꽃은 예로부터 이꽃이라고 하여서 사람한테 이로운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들 선조께서는 홍화꽃을 활용해서 색소를 만들어서 연지곤지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화 씨를 활용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액상차라든지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제 음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쓰이기 전 수확한 꽃잎은 잘 말려야 합니다. 홍화 진지는 거진 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알이 첫째는 굵어서 올해는 수확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약초이기 전에 염료로 쓰인 역사가 깊은 홍화. 홍화 염색은 모든 색 중 가장 값이 비쌀 만큼 귀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색을 낼까요? 염색에서 이제 물을 내 가지고 그렇게 염색을 하면 아주 예쁜 분홍이 나와요. 연분홍 있잖아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가. 옷감 위에 또 한 번 피는 홍화. 염색을 한번 해볼까요? 홍화를 우려가지고 염색을 빼내가지고 홍화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홍화에 할 적에는 노란색이 되는데 노란색에서 구연산에 영하면은 예쁜 분홍색이 돼요. 예쁜 분홍색이 돼가지고 구연산에서 식초물에 여가지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유, 색깔 예쁘지. 산청에서 이 꽃만큼 다양하게 쓰이는 약초. 다른 지역도 약초의 무궁무진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빼곡하게 건장한 능선과 넉넉한 들판으로 유명한 거창. 약초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환경인데요. 거창하면 약초를 꿈꾸는 농부가 있습니다. 작약, 또 생지황, 천마, 백화수호, 아침 저녁 일교차가 뚜렷하고 또 이게 사만사원이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라서 약초뿐만이 아니고 어떤 농산물도 그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곳이 거창이다. 예부터 하늘이 내려준 신약으로 통한 천마. 고랭지의 높은 일교차에 잘 크는데요. 거창이 딱입니다. 천마는 균사식물입니다. 이걸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을 칠 수 없죠. 칠 수 없고 참나무나 종균, 그 종마도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 무균 상태를 사용해야 천마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수더분하게 생긴 것과 달리 천마재배는 이만저만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종균이 자라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식재하고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광망을 씌워놓은 것인데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줘야 잘 자랍니다. 이렇게 그 근사가 많이 이렇게 참나무를 감고 있죠. 이것들이 이 참나무 영양분을 이 자마에 공급을 해주는데. 거창 약초 농민들과 생산 과정도 공유하고 판로도 개척하며 조합도 만들었는데요. 생산 적지를 찾아 가막산에서도 천마를 키우는 중입니다. 천마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좋죠. 이거는 밤나무 밑에 자연화 상태로 크다 보니까 이게 밭에 재배한 거하고는 꽃대도 전혀 그 자연에 아주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꽃대도 올라왔고. 특용작물 현황으로는 산청, 함양에 뒤지지 않는 거창. 약초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연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게, 가늘게, 또 길게 말이죠. 지금 저 약초로 할 수 있는 국수 몇 가지가 될까요? 그 뭐 약초는 한해 동의보감에 나오는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데 뭐 귀찮은데 뭐 주문하는 거 거절하기. 과격한 표현을 쓰면은 당진에서 국수 공장하다가 망해 묻고 그 이제 고향에 거창에 와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됐는데 다 같은 국수 공장 가지고서는 경쟁이 안 돼. 그래서 그 농산물을 접목시켜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양리성 기능을 넣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 인삼 또 천년초 단기하고 숙지황 출시 이제 소비자 그 호감도를 조사 중입니다. 1200년을 이어온 야생차의 고향 하동의 봄은 그 어디보다 싱그럽습니다. 2017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도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고 녹차 수출길이 제대로 열렸는데요. 녹차 채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손수 녹차잎을 수확하는 녹차 채입과 기계로 채배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리 따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거와 달리 기계 채입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 녹차는 최종 가루 녹차로 만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광 재배를 한다는데요. 햇빛 차단을 했던 차광막을 제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차광률에 따라서 녹차 색깔이 아주 진한 녹색으로 좀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무려 4년간 연구한 핵심 기술입니다. 차광을 하게 되면은 녹차 잎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파리가 커지면서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차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도 농사는 유기농이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녹차 재배 기술 연구와 보급을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는 하동군과 농민들. 유기농 생산 후 가공에서도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수출의 비결 또 하나. 전통 맷돌 방식으로 곱게 가루를 내는 겁니다. 하동 녹차. 과거에는 왕이 인정했다면 지금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S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한 끝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차의 아주 떫은 맛과 아주 매운 맛, 여러 가지 맛을 마일드하게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가루로 가공해서 저희들이 포장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커피 기업에 가루 녹차가 수출이 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목표를 하는 부분은 125톤을 수출을 해서 35억 정도의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책임지는데요. 올해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제23회를 맞이하여 성대하게 성사가 됐습니다. 우리 야생차 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왕의 녹차 진상식을 거행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하동 야생차를 많은 외국인에게도 홍보를 했고 외국인도 많이 찾아온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약초의 가능성,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밥상 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된장은 3년 된, 3년 이상 되면 제일 맛있을 때. 장 소개가 곧 자기 소개인 사람. 다음은 고추장이네요. 옛날부터 음식 맛은 장 맛이라 했거든요. 이 장으로 약초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은 장독대에 담아가지고 예, 자연 태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는 게 맛있고요. 장아찌는 슴슴한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창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콩잎은 원래 요 보면 잎을 따면 여기에 잔털이 폭하게 있어요. 그럼 이 잔털이 있는 건 음식이 먹으면 입이 거실거실해서 안 먹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잎을 따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장아찌는 대부분 봄에 담가 먹지만 콩잎은 여름이 제철입니다. 흐르던 물에다 이렇게 숙성을 씻어야 돼, 개비개비. 혹시나 여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있을까 봐 이렇게 한 개 한 개 씻어야 돼. 금방 뚝딱 되는 것 같지만 콩잎을 소금물에 삭히는 것만 대략 일주일입니다. 소스를 만들어야 돼. 그럼 왜 소스를 만드냐면 짜게 한 개, 짜게 하지 않으려면 소스를 만들어서 써야 돼. 5인치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비법 된장 소스를 콩잎 서너 장마다 한 번씩 발라줍니다. 끝이냐고요? 다시 며칠간 삭히는 인고의 시간 뒤에야 콩잎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도라지 껍질이나 더덕 껍질에는 사포닌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너무 매 벗기지 말고 알뜰하게 벗기지 말고 매 벗긴다 하면 사투리잖아. 대충 벗겨가지고 이렇게 따듬습니다. 따듬는데 본래는 오래 두고 먹으려면 통도라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잘라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요거는 잘라서 이렇게 할 때는 싱겁게 해서 지금 손님들이 이거 먹어보러 온다 그러니까 우선 잠깐만 조금만 내가 지금. 보기만 해도 입맛이 살아 움직이는데요. 여름 별미가 또 있습니다. 온 숲이 미와시의 텃밭. 저절로 커주는 자연산 곰치도 장아찌로 제격인데요. 여름에는 쪄서 쌈으로 먹습니다. 요거는 따뚜릅. 땅에서 나는 두릅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시가 없고 예. 이 따뚜릅은 관절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산 곰치. 곰발바닥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곰치. 이게 자연산입니다. 제가 하나씩 딴 건데요. 요건 민들레. 이게 찬으로 한 번씩 먹으면 이게 간에 좋은 게 민들레. 그녀의 약초 장아찌 끝이 아닙니다. 뇌 기능 향상에 좋은 초석잠에 따뜻한 성질의 오순까지. 약초 장아찌만으로 진수성찬이 만들어집니다. 맛과 건강을 살린 보약밥상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진짜 이 장아찌가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지리산에 나는 그대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아주 손맛이 좋습니다. 손맛을 내서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잘 해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숲속이 워낙 골짜기 안이 들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못 와요. 안 알고 이제 아는 사람만 오는 것이. 봄에는 새순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 새순들을 가져가지고 그 즉석에서 새순을 따가지고 튀기면 또 좋아하죠. 그래도 또 즉석에서 나물을 삶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삶아서 이렇게 양념해서 곁들여 드시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그 맛을 못 잊어서 자꾸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초의 맛. 관광으로 맛봐도 잊기 힘듭니다. 동의보감 숨결이 그대로 흐르는 곳. 흔한 말로 힐링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입니다. 약초로 어떤 관광이 가능할까요? 온열체험, 기체험 같은 한방체험부터 약초 음료, 샴푸 만들기 등 휴식과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딱입니다.
올 3월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9,3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부터 단체, 개인까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다양하게 산청을 누려봅니다. 한의학의 수도 산청답게 한의사와 함께하는 체험도 가능한데요. 체험객의 몸에 맞는 한방치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는 브랜드가 된 산청. 2017년 3월 전국 최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탕전원도 만들었습니다. 처방과 진료는 한의원에서, 그다음에 조제와 탕전은 원해탕전원에서 이렇게 분업을 하시게 되었을 때 각자가 맡은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탕전원으로 처방전이 오면 한약사가 2차 검수 후 조제에 들어가는데요. 그 후 각 환자의 조건에 맞게끔 탕전을 합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가까운 경남부터 서울 경기권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네, 더 좋은 한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 약재 재배 농가들과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한약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약을 이제 조제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한방의료기관과의 계약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초 한방체험은 외국에서도 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도 아닌 산청으로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관광객들이 산청을 찾았습니다. 한방 기체험장에 거북이를 닮은 귀감석. 유명인들도 귀를 받고 갔다는 일화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일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네요. 실컷. 일본도 되는 일하고. 아, 아담한테요. 아, 아들 때는 됐어요. 힘을 더 꽉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대. 제가 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들어오는 기 입구를 이렇게 손으로 막았기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땡가라 어찌를 기운을 곳곳에 흐어지다 됐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잘 조화롭게 연구되고 응용된 한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본격 약초 체험을 해보는데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위해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항로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제품 생산에 초점 맞춰서 많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마찬가지로 경남도 처음에는 제품 생산을 위주로 아니면 제품 개발 이런 걸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항로화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서 특히 이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항로화 제품이나 항로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경남에 와서 항로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고요. 항로화, 웰니스 바람과 함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약초. 하지만 진입장벽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원기회복의 조화 오랫동안 먹으면 흰머리가 검게 되고 130살까지 장수한다라는 하수호 농사를 짓는 화경판 씨. 하수호로 2011년 산청군과 공동 개발한 브랜드까지 만든 성공한 귀농인인데요. 약초 농민으로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이 하수호를 산청의 대표 약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청으로 오게 되었고 또 공장도 짓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재배하고 또 작목방까지 지금 생겨서 하수호 지금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하수호주부터 환, 진액, 샴푸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었지만 판매가 쉽지 않다는데요. 이 특용 작물이 되다 보니까 쉽게 소비자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잘 모르고 하니까 그거 처음부터 다 알려야 되고 또
팔로가 제일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약초 농가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팔로입니다. 흔히 접하는 채소가 아니니 소비자들에게 많이 생소한 약초. 낯가림이 덜하도록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효능부터 활용법까지 알려야 하니 농민들의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좋은 약초를 알리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뛰어들었지만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는 건강식품을 하려고 그러면 기능성이라든지 개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임상실험 약 3년에서 4년이 걸리면서 비용도 약 몇억 대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소기업들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법, 다시 산청입니다. 우리 그 약초하는 농민들이 이 판로와 생산이나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 농민들이 이 뭉쳐가지고 만든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약초를 체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우리 조합은 2006년도에 조합원 250명, 출자금 3억으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580명 정도 되는데 저 산청군 관내에 한 460명 정도 되고 경남 지역에 한 130명, 고루 분포대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약초의 저변 확대를 함께하는데요. 산청군에서도 올해 조합과 약초 자원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조합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렇다는데요. 또 치끄뚱뚱도 이리 썰어가지고 그거 가서 또 말려주대요. 좀 말려주라고 뭐 말려주고. 그 뭐 기계도 좋고 안에 설치도 너무 잘 돼가 있고. 조합원들이 이 생산한 약초를 수매해가지고 간단히 포장을 해가지고 팔거나 가공해서 또 팔고 있습니다. 분말 제품이 있고 또 환으로 만들고 차로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 가지 제품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1차 생산물을 구매부터 가공까지 재생산은 완벽한 것 같은데요. 판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못 들어오게 여기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국산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절기 되면서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오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도라지차라든지 안 그럼 도라지 생강청 그다음 면역 기능에 좋은 구기자라든지 맹문동 뭐 야간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초들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찾고 있어요. 약초도 쇼핑하는 시대. 새삼 이 좋은 걸 왜 그동안 쓴 약으로만 먹었을까 싶은데요. 내 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믿고 골라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들이니까 이렇게 뭐 속이거나 이런 거 없이 청결하게 하고 뭐 효능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모아서 서로 또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좋은 것들은 또 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점들이 있죠. 판매 걱정은 덜고 농민들은 1차 생산에 더 신경 쓸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한창 도라지를 수확 중인 농민들 경남 생양농업협동조합원들입니다. 정순옥 한 10년 됐는 건 모르겠어요. 한 10년. 산청에서 약초 농사를 짓고 있는 진정생이라고 합니다. 도라지를 많이 심고 있고요. 작약도 좀 심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생약조합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약초도 수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같이 이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려고 가입을 했죠. 오늘 수확한 도라지는 바로 조합으로 갈 예정인데요. 생도라지만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공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어떤 니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판매하기는 되게 용이하죠.
요즘은 도라지도 나물로만 먹지 않으니까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농부 개인으로는 한계가 많은데요. 이때 조합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처럼 조합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해서 산청의 약초 농가하고 앞으로 이제 많은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저희는 GMP 시설과 협습 시설을 12월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 군청과 협의하여 산청에 나는 모든 약초를 저희 조합에서 순회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초의 쓰임이 많은 만큼 바빠지는 약초 농부들. 개인 구슬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손이 딸릴 때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일을 해주면 훨씬 이제 제 입장에 수월하고 또 일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이 참 좋은 거죠. 마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밤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제 아내는 이제 SNS 마케팅이나 판매 쪽으로 이제 그걸 전담으로 하고 있으면서 잠깐씩 이제 이렇게 틈날 때 같이 이제 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업으로 업무 능률을 올리는데요. 귀농 선배인 남편은 주로 1차 생산 및 가공을 담당하고 유통 및 마케팅은 아내가 합니다. 지금은 저희 오늘 주문 내역 들어온 거를 이제 남편한테 포장 좀 해달라고 넘기고요. 택배사에도 주소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이 있는 거 저희 이제 공지사항 공지를 좀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여기 보시면 저희 평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정말 고객님들이 우리 걸 먹고 뭐 좋아졌다든지 뭐 살이 빠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귀농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라지 배즙이나 진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라지 가루도 나오는데 도라지 가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요거트나 뭐 우유에 타 드셔도 되지만 삼계탕이라든지 백숙 아니면 뭐 불고기 같은데 살짝 넣으시면 훨씬 감칠맛이 더 하고요. 그리고 영양가도 도라지를 버리지 않고 통째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엉차가 나 있는데 보통 우엉은 어서 썰기를 해서 좀 얇은 반면에 저희는 우엉 모양 그대로 통썰기로 했기 때문에 깊고 여러 번 우려 드셔도 같은 맛이 납니다. 2년 전 본격적인 농사에 뛰어들면서 윤숙 씨는 온라인 마케팅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민효 씨는 마농사의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도라지와 우엉을 함께 지으면 어떨까? 새 작물을 돌려짓기하며 땅심을 살리는데요. 도라지 농사는 이제 3년 차. 고심해서 고른 품종은 약도라지입니다. 이 약도라지는 이 잔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잔뿌리에 이제 많은 그 사포닌 성분이 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성이 좋겠죠. 도라지는 진액, 가루 등 다양하게 가공해 판매하는데요.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 통신 판매업, 법인 설립 등 농사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는데요. 아, 진짜 깨끗하게 잘 씻겼네요. 남편이 묵묵히 농사를 짓는 동안 윤숙 씨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SNS 마케팅을 가르쳐줄 멘토를 찾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산청 농부들도 모았는데요. 그렇게 산청 밤을 잊은 농부들이 결성됐습니다. 벌써 2년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로 저녁 7시에 등교합니다. 제가 귀농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내 물건을 팔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면서 서울로 다니면서 SNS를 배웠고요. 배운 글을 나 혼자 쓰기는 아깝다 싶어서 산청군의 농민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 윤숙 씨가 쌓아올린 작은 스터디가 산청군 농민들을 모았는데요.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는 3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스터디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쓰기 방법부터 사진 편집, 카드 뉴스 만들기 등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최고 재밌는 게 유튜브 기억력.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게 그렇게 재밌던데요? 뭐라노, 이제 음악도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작품들이 들어가고 우리 얼굴들이 들어가면서 배경음악이 깔리고 이게 완성이 돼가는 그런 단계를 보면 진짜 카드뉴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튜브 기억 만드는 게 더 재밌어요. 아, 내년이면 제가 나이가 70이 되지만 불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따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실 겁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눈이 빨갛게 공부했잖아요. 약초 명산지 지리산에 약초 명인들이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리산 중턱에서 약초를 직접 재배하고 차로 만드는 그녀. 국내 약초차 명인 1호 윤경순 씨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인삼, 하수호와 함께 3대 명약으로 꼽는 구기자. 이를 자연바람으로 찌고 말리길 9번씩. 구중구포 구기자차가 그녀의 대표 약초차입니다. 좋은 약초를 손수, 오직 자연 조건만 고집하며 개별 법제하고 그 후 100일간 또 숙성시키는데요. 그녀의 정성까지 차에 깊이 스며듭니다. 전통 법제는 대부분 좀 찬 성질의 약을 가진 거를 9번을 구정구포를 하다 보면은 그 서늘한 균이 다 없어지고 느리는 거는 있지만 좀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서 혼이 깃들어진 그런 우리가 약초차를 마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본인의 건강을 약초로 다스리며 가능성을 본 그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며 내공을 쌓았는데요. 약초차의 대중화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커피 문화는 우리에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지끈 커피 전문점인데 왜 약초차는 유럽으로 나가서 외국으로 나가서 왜 한지끈 못 생긴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제 세계를 보고 크게 좀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약초 인삼. 요즘 디저트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청년이 충북 보은에 있습니다. 인삼전과 수채 초콜릿, 인삼 마카롱까지 음료도 인삼가루로 만듭니다. 인기 메뉴는 인삼 라떼와 삼차 슈페너, 홍삼 진액차, 진짜 모두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 라면이나 아니면 인삼 뭐 스테이크, 뭐 인삼 삼겹살도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음료 쪽도 인삼 생우유 주스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먹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본 결과 그래도 음료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음료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대 후 30년간 인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돕다 보니 농사로도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뛰어들어 본 농사일은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하게 농사 짓는 것에 비해 가격은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가공과 유통, 판매에 뛰어들었는데요. 판매할 루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 도매시장에 넘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국가에서 좀 유통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근 인삼을 수확하려면 필요한 기간은 무려 6년. 그만큼 기반 없는 청년 농부라면 약초 농사에 뛰어들기 어려운데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농업인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게 많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1차적인 농사만 지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신경을 써도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판국인데 보통 유통이나 가공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일을 하면서 어느 날은 내가 농사를 짓는 건 맞는데 이게 내가 유통업장과 가공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부분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예로 들어서 인삼은 그러니까 농민들 너희들은 좀 1차적인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생산만 해놓으면 우리가 유통을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수매를 해서 가공 전문 회사랑 협약을 해서 유통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분들이 그러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농산물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농민들이 1차적인 그러니까 생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내려가는 가격 대비 고부가치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감기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항로화 쪽의 꽃이라고 하는 천연물 의약품 뭐 농산물 1위라면 그거는 뭐 천배 부가가치를 정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로드맵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유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부터 음식, 체험,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는 약초 그 시작에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약초의 가능성을 키우는 그들의 노력이 꺾이지 않도록 더 멀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